영상 보시는 순간 잘 모르시는 깜짝이 배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탕탕특공대 무료보수과 월정의 카드를 선물 드립니다. 탕탕특공대 내일 나오는 초대화 업데이트 총정리. 자 우선 하나,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챕터 5개 나온다고 합니다. 문더핀 60챕터 뭐가 나올지 기대해보도록 합시다. 자 그리고 둘, 이번에 도전에 슈퍼도전이라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. 아니 설명에 따르면은 오래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또 스페셜한 아바타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진행방식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무한모드같이 버티는 식으로 예상되고, 자 여기 아바타 보상이라면은 제가 끼고 있는 헤드셋 같은 시스템이 아닐까네요. 기대도 좋을 듯. 여기에 신규 코스튬 시스템이 등장한다고 합니다. 아니 탕탕 녀석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구만요. 자 그리고 넷, 유저정보 아바타 시스템도 나온다고 하네요. 지난번에 시즌패스 얘기할 때 좌측 상단에 있던 그거 말하는 거 아닐까네요. 이거 이쁘게 꾸밀 수 있게 준비하나 봅니다. 자 그리고 다섯, 인벤토리 시스템 추가. 모험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이제도 쉽게 찾으러 갑니다. 이게 그때 추측했던 시즌패스 같은 게 아닐까 한데 이거는 나와봐야 자세히 알 것 같네요. 그게 아니면 스테이지별로 추천하는 아이템 세팅을 지원하는 기능일지도요? 자 그리고 여섯 번째,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추수감사절 추석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고요. 자 마지막으로 세계 축구 카니발이 11월 20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. 자 이거는 이번에 탕탕특공대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하였는데요.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은 신규 게임 모드 그리고 신규 이벤트가 있는 거 확인했었습니다. 얘는 제 생각에 단풍 이벤트급 스킬 기대도 좋지 않을까 하네요. 자 이외에도 실제 업데이트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 기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기대하도록 합시다. 자 내일부터 또 탕탕특공대 영상 자주 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.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빠르게 소식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자 기대되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!